하면 안 되는 거. 이 로퍼에 이 흰 양말 신고 또 까만 바지 입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패션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이 황금색 팬티가 이렇게 들어가서 티팬티 느낌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니까 더 많이 닮았네요. 그죠? 빌리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전설적인 팝 가수, 팝의 황제 피규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리츠웨이의 마이클 잭슨 되겠습니다. 블리츠. 이 블리츠웨이 쿼터 스케일의 마이클 잭슨이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식모, 우드 케이스, 작가 페인팅 해가지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160만원대의 블랙라벨이 있고, 요거는 100만원이 빠진 64만원대의 일반 버전 양산품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품은 또 블리츠웨이 총판 이글루토이에서 이렇게 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리츠웨이가 사실 이런 팝 가수들 뭐 라인이라면 라인으로 좀 내줍니다. 커트 코베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었는데 정말 뭐 무조건 나와야 되는 마이클 잭슨까지 발매해줬습니다. 특이한 점은 쿼터 스케일이기 때문에 전시효과는 분명히 엄청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터 스케일이어서 그런가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 더 데인저러스 월드 투어 버전 되겠습니다. 그 월드 투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전설의 그 황금 반주 그거 입으시고 황금 막 탄띠 같은 거 이렇게 차가지고 했었던 그 의상을 재현을 해놓은 거고, 가장 전성기 시절에 또 가장 대표적인 의상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빌리진 그 중절모습 뭐 그런 의상도 멋있고 스릴러 옷도 멋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또 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좋아하는 의상입니다. 93년도에 열렸던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전설적인 공연으로 남고 있고, 그때부터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초특급 슈퍼스타들이 와서 공연을 딱 13분만 하는 게 뭐 전통으로 뭐 됐다고 하잖아요. 그 시작이 이 마이클 잭슨, 그리고 요 의상. MJ라고 써있네, MJ. 우리는 또 MJ 하면은 메리 제인을 여러분들은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상추들은. 일단은 여기 위에 매뉴얼 이런 것들이 QR코드로 들어가 있고 주의사항 같은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보면 와, 그냥 서있다, 그냥 서있어. 2층 구성은 마이클 잭슨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고요. 1층은 베이스, 기타, 루즈들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베이스 상단에 부착된 금색 스티커 끝부분이 날카롭게 살짝 튀어나올 수 있으니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건강 걱정까지 해주네. 어? 베이스가 생각보다 무겁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묵직하진 않아요. 자, 우와, 미쳤다 이거. 베이스가 굉장히 반짝반짝한 주얼리 느낌, 보석함 느낌도 좀 있고 반짝반짝 비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마크도 멋있고요. 마이클 잭슨 킹 오브 팝. 자, 그 다음에 메인 본체 마이클 잭슨 형님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맛의 피규어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왼팔은 그냥 일반 주먹진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른손은 약간 KCM 느낌으로, 그죠? 오른손을 해줍니다. 의상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오른팔은 약간 7부 반장갑을 이렇게 껴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머리가 좀 어색해 보여서 제가 봤더니 뒤에 꽁지머리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색 시계줄 같은 거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속버스 같은 거 타거나 그러면은 예, 반달 아저씨들이 올라와서 이 시계를 판다고 사야 되는 분위기야. 사! 눌러보면 이제 막 여기 막 렌즈 빠지고 막 분침, 시침, 초침이 막 그냥 서로 믹스가 돼가지고 좀 그런 느낌.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가볍습니다. 플라스틱이긴 합니다만은 녹음이 되어 있고 블랙라벨 버전은 이게 18K 녹음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넣을 게 아니고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그게 설명서다. 아까 QR코드 그거 봐야 되는구나. 와, 참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구성품부터 다 나옵니다. 요거 보면서 하면 돼요. 이 금장 두 개를 일단 X반도처럼 걸고요. 하나는 사이로 넣어가지고 이 밑으로 끼우는 형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퍼가 또 열립니다. 그러면은 안에 흰색 셔츠도 있고 요 앞에 까만색, 금색 느낌의 이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완벽한 옷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선글라스랑 내 마이크 안 찬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 이 로퍼에 이 흰 양말 신고 또 까만 바지 입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패션이거든요. 네, 이거 따라 하다가 진짜 패션 고자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복숭아 뼈까지 보이는 디테일 너무 좋고, 좋은 거는 이런 뭔가 가죽 질감들 있잖아요. 이런 질감들 표현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바지 안감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농번기 모내기 할 때쯤에는 이렇게 좀 걷어서 올 여름을 좀 시원하게 날 수도 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이 황금색 팬티가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티팬티 느낌이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뭐 일반 사람들은 절대 소화 못하는 그런 느낌. 바지 앞쪽에 찡을 3개씩 좌우로 박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녹음기를 차고 있는데 일반 방송국에 가면 대부분 이런 마이크들을 차야 돼요. 그래서 통신기 같은 걸 다는 느낌들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벨트도 일반 벨트가 아니고 뒤에 보면은 뭔가 이런 총알 탄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앞에도 5개 해서 총 20개나 들어가 있고, 뭔가 경찰 배지처럼 이런 완장이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사 계급인데 미국에서는 다른 계급일 거예요. 그렇죠? 카라 쪽에도 금장 장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무용모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구분은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100만원의 차이라면 저는 조형모를 갔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조형모라고 해서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특유의 이런 꼬불머리, 라면머리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뒷바퀴에서 이렇게 뒤로 내려오는 이런 머리들, 살짝살짝씩 좀 내추럴하게 되어 있는 이런 머리카락들이 삐져나오는 게 너무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제 튜닝을 조금 하시면서 특유의 그 얼굴의 쉐입이 너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눈, 아, 눈 여기는 잠깐만 속눈썹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 얘는 그래도 속눈썹은 신모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의 피규어가 이제 60만원대라면 요즘 비싸진 물가들 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혜자스러운 가격이다 뭐 요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깨알 루즈들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다비처 시절에 BTS가 쓰는 요 무선 마이크를 사가지고 착용을 했었던,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은 전창시 옛날 거네, 우리 정영돈 대프곤 형님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이제 BTS 파츠가 두 개예요. 이제 반대쪽에는 귀에 요렇게 거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또 들어가 있네요. 뒤쪽에 머리를 좀 빼주고 요렇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이크 송신기 쪽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옷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은 감쪽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다시 요 꼬리를 걸어서 고정. 그리고 요 송신기들 뒤에 찝찍이를 딱 사용을 해서 넣어줍니다. 요 송신기 디테일도 꽤나 좋네요.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껴줍니다. 와, 선글라스 끼니까 더 많이 닮았네요, 그죠? 콧대에다가 살짝 걸치는 선글라스를 끼워보니까 그때 막 슈퍼볼에서 1분 30초 서 있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이 포즈로 서가지고 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떠오를 만큼의 멋진 자세와 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피규어를 쿼터 스케일 블리츠웨이 회사 제품으로 또 보여드려봤습니다. 정말 뭐 볼수록 마음에 들고 블랙라벨 실물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총판이랑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블랙라벨 일반 스탠다드 제품들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블랙라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수소문해서 오늘 영상이 좀 반응이 좋다면 블랙라벨 시리즈도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셔서 실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거 꼭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